분홍빛 벚꽃의 매력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창원 진해구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이곳으로 뭐 하세요? 이거 지금 진해에 활짝 핀 벚꽃인데요. 이걸로 네. 청을 담으려고 해요. 벚꽃으로 청을 만들어요? 네. 아무 벚꽃은 안 되고요. 네. 진해에 있는 거는 구경하도록 놔두고 저희는 저 산에 있는 깨끗한 데서 농원에서 저희가 네.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벚꽃을 깨끗하게 씻어낸 벚꽃인데 이 청에 여기 이렇게 가득 이렇게 담으시면 되거든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설탕이 아니라 시럽을 넣으시네요. 네, 꽃에 수분이 많이 없어서 가을청이랑 다르게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저희 쓰고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병에 담기만 했는데도 벌써부터 너무 예쁜데요? 너무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네. 이게 벚꽃의 그 성분이라든지 향이 네. 우러나오거든요. 벚꽃을 품고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붉고 진한 벚꽃청이 완성되는데요. 이 벚꽃청으로 뭘 할지 궁금하시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벚꽃청 가지고 왔어요. 아, 너무 잘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그 청이 진해 명물 벚꽃떡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예요. 안고에다가 네. 이렇게? 네, 조금만 세군데다가. 네. 자, 먼저 네. 밤알 크기 정도 만들 거예요. 밤알 네. 크기 정도로 이렇게 떼가지고. 네. 자, 이렇게 떼서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사이즈로 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또 이런 걸 잘 빚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예쁜 딸을 낳는다. 예쁜 딸을. 그렇죠. 그럼 예쁜 딸을 위해서 예쁘게 빚어볼게요. 그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아니고 정말 네. 잘하고 있어요. 너무 네. 예쁘죠. 네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네, 맞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네네. 한희 씨는 아들 낳겠어요. 진짜요?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엄청 크네요, 제 꼬마. 네. 다음은 팥소를 떡으로 싸줄 차례. 자, 따라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먼저 한 손은 들고 공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공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도장으로 눌러서 이렇게 흔들면서 누르면 완전 되거든요.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어서 빼고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쌓아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예쁘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완성된 떡에다가 잎을 싸셨는데 요 잎은 뭐예요? 아, 이거는 네. 벚나무 잎이에요. 벚나무 네네. 잎이요? 벚꽃 잎에 쿠마라린 성분이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떡을 저희는 방부제 대신 이 잎새를 쓰는 거죠. 벚꽃향이 솔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반한다는 벚꽃떡의 유혹. 그야말로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팥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졌어요. 원래 사장님 거는 엄청 예쁜데 제 건 터졌는데 제가 책임지고 먹을게요. 진짜로 벚꽃 향이 나요. 봄이 내 입에 들어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입안에 꽃핀 거 아니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진짜 꽃핀 것 같아요. 세상에나,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알이 꽃잎처럼 동동 떠다니는 벚꽃 식혜까지. 너무 예쁘죠? 정말 봄을 통째로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일단 제 눈을 감동시켰고요. 네. 제 입을 감동시켰어요. 정말 일석이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오늘은 핑크빛 벚꽃의 매력에 푹 빠져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벚꽃 보러 놀러 오세요. 네.